안녕하십니까. 김홍입니다. 오늘도 촬영을 나왔습니다. 대전에 지난 10월 21일 대전 멍때리기 대회에 나와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겠지만 길 건너편에 줄 서서 가고 있는 사람, 한쪽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반대편으로 사람, 단한 사람도 안 보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죠? 인간이 어떤 이념지향성 같은 게 있죠. 한쪽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는. 이제 그런 것을 보는 거죠. 가을바람이 참 좋아서 날씨도 좋고, 여기 이제, 이게 아마 대전천인 것 같은데, 날씨가 바람이 아주 시원하고, 햇살은 따뜻하고, 그랬습니다. 또 슈팅 들어갑니다. 오케이. 그죠? 남자 표정, 여자의 뒤로 돌아선 여성의 애정이 담긴 포즈, 동시에 슈팅이 되는 거죠. 그 뒤에도 두 남녀가 두분 있고, 그 뒤에는 일하는 분이 두분 있어요. 좌 위에 둘, 둘, 둘 이렇게 잘 세팅이 되어 있는데, 두 번째 분두 분이 조금 오른쪽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지만 그렇게 좀 안타깝긴 하죠. 또 워킹을 시작합니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가는 게, 이제, 해를 등지고 있을 때 그림자를 좀 보시면, 이렇게. 제가 그리면서 슈팅하고 있어요. 그리면서. 샷다가 끊어지는 순간은 멈추지만, 걸어가면서 카메라를 먼저 듭니다. 이제 사람들이 오기 전에 카메라를 들어요. 눈에, 이제, 이게 바인더를 보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착착착착 찍히고 있죠. 제가 먼저 들고 있으면, 저쪽에서 오는 사람들이 시비 걸지 않습니다. 이제 눈이 마주치고 난뒤 들면은 나도 찍기 힘들고 그쪽도 찍히기를 거부하죠. 그런데 제가 먼저 들고 있는 게 중요해요. 그죠? 길을 가다가 야키소바. 저 뒤에, 차 위에 야키소바 파시는 분, 한 분은 앞을 내다보고 한 분은 뒤를 돌아보고 있고. 이런 상황이 재밌어서 찍습니다. 한국에서 야키소바를 판다. 야키소바 일본 음식이라고 그러죠. 먹어보면 맛있어요. 저는 그날 뭐 배가 고픈 채로 계속 촬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길을 가야 되겠죠. 요 길이어서 많이 찍었어요. 다리 위에서. 보면 이제 사람들이 음식을 먹기도 하고 자전거 타고 가고 가고 아이들하고 다니고 되게 가정적인 분위기입니다. 이 코로나 시절에 제가 또 중국을 촬영했지 않습니까? 그 이어서 하는 촬영인데 이거는 택리지, 코리아 나와 한국에 지금 한국은 뭐 이런 뜻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셔터를 끊고 있어요, 제가. 셔터를 차박차박차박차박차박차박 끊고 있습니다. 여기도 착착 끊기겠죠. 셔터 소리가 안 들릴 뿐이지. 잘 보십시오. 그죠? 셔터, 아마 그날 찍은 게한 시간, 한두 시간,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 사이에 400카트 이상 찍었어요. 여기가 이제 멍때리기 대회장이에요. 그냥 한 시간에 한 200카트 정도를 찍습니다. 정말 많이 찍죠. 요 지금 손짓한 것은 저 뒤에 뭐저 뭡니까? 사자 그 저승사자 오시는 게좀 모르겠지만 검은 도포를 입은 사람들에게 요렇게 좀 지나가 달라. 요렇게 제가 부탁을 한 거예요. 슈팅하기 위해서 요렇게 좀 지나가 달라고 손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알아듣고 제가 열심히 왔다 갔다 찍으니까 이제 아차 이렇게 걸리는 거죠. 그죠? 멍때리기 대회장에 나타난 포졸입니까? 어떻게 저게 이렇게 나타나는 게 신기해요. 그렇지만 컨셉이 그러니 이게 되게 재밌는 게요. 여기서 아마 그날 이제 그 멍때리기를 가장 잘한 사람을 보고 일반 시민들이 빨간 깍지를 붙이는 곳이 있었어요. 그는 10번 중학생이 가장 멍때리기를 멋있게 입을 벌리고 그 학생이 상을 탈줄 알았는데 그 학생은 아무런 상을 못 하더라고요. 지금 여기가 빨간 딱지 붙이는 곳인데, 여러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0번 학생이 가장 많이 붙여요. 여기 빨간 게 억수로 많이 붙어 있는 거 있죠? 저기가 10번 학생이에요. 10번이었어요. 여기 잘 보시면 여자분이, 아, 저기 삐뚤, 그렇죠. 삐뚤하고. 바로 섰을 때 찍으면 별 재미없어요. 뻣뻣한 사진이죠. 여기 몸의 동작 때문에 사진이 된 거예요. 지금 10번이 제일 많이 붙어 있죠. 근데 저 학생은 상을 하나도 못 탔어요. 그러니까 인기 심사에만 올라간다고 되는 건 아니고 심박수를 세나 봐요. 얼마나 심박수가 안정적인지. 거기서 안정적인 사람한테 상을 주는가 본데 아마 저거를 본 10번 중학생은 되게 섭섭했을 것 같아요. 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3점 주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잔디마당을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슬렁슬렁 이 헌팅할 때 빠르게 걷지 말라고 그랬어요. 천천히 걸으시면 재밌는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 금을 쳐놨잖아요. 들어오지 말라고. 이 안에 들어가기는 쉽지 않죠. 행사하는데 이제 행사 끝이 나서 이렇게 이제 열어놨길래 제가 싹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인터뷰하고 있는데 잘 보십시오. 저 옆에 인터뷰하고 있죠. 저 사진 찍는 사람들인데 그 사이에 싹 붙어서 슈팅합니다. 제가 왔다 갔다 하면 사진을 찍고 있으니까 여기서 전적으로 사진을 맡고 계신 분이 예, 저를 보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비켜줘요. 왜냐하면 이제 사진을 찍는 사람, 워킹 같은 걸 보면, 아, 저거 좀 찍을 줄 아네. 부지런하네. 이런 것 지금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양보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앞에 세 사람은 누워서 자고 있고, 지금 이 행사가 끝이 났어요, 이제. 두 시간짜리 멍때리 끝이 나서, 앞에 사람 벌써 누워있고, 저렇게 한 자리로, 한 자세로 앉아있는 거 자기도 힘들잖아요. 저 뒤에 18분인가 저분이 아마 상을 받은 것 같은데 의사 선생이었나 아니면 운동하는 선생님이었나 뭐 상을 받았어요 아마 저분 마치고 밖으로 나오면서 나무 그늘에 앉아있는 아빠와 딸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슈팅 순식간에 하느라고 해설 기분 좋죠. 예. 현대인들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아빠도 전화기 보고 딸도 전화기 보고 다른 짓은 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건 안 하고 요새는 앉으면 다 전화기를 보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특성인 것 같아요. 야 어떻게 저렇게 전화기를 저기 뭐 지하철을 타고 하도 전부 다 고개 숙이고 보고 있는 게 전화기고 그죠?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지하철에 앉으면 전부 다 책 봤거든요. 요즘 전화기 보고 있어요. 특히 한국은 전화기를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얻는 정보의 양, 새로운 정보 이게 엄청나게 늘은 것 같아요. 지적 수준이 높아지는 거죠, 그죠? 뭐 나쁘다 좋다는 또 별개의 문제라고 보고요. 이것도 찍었어요. 찍었지만 여기 보십시오. 저 찍히는 사람이 의식이 안 해요. 그냥 성급성급 걸어가다가 그죠? 자세를 돌려서 싹 찍고 또 움직이고 요거 잘 보십시오. 요거 움직이면서 아 저 건너편에 무슨 장면이 일어날 거야를 예측하고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보십시오. 다 전화기 들고 있어요. 한 번만 뭐 종이 들고 있고 다 전화기 들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사진 찍는 거에 관심 없어요. 응? 저렇게 요즘 현대인들은 스마트폰에 몰두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두 글자로 압축하라 그러면 하나는 스마트폰과 하나는 마스크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참 잘 보십시오. 이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건데 그죠? 제가 지금 가면서 아 이거는 그림이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미 마음을 정하고 카메라를 가슴팍에 대고 있다가 눈에 뜨면서 슈팅. 사진을 찍을 때 그죠? 미리 사진을 찍을 총 준비를 하셔야 돼요. 옛날 같으면 조리개 맞추고 그죠? 노출 맞춰야 되잖아요. 포커스 맞추고 구도 맞추고 이 세 가지는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요즘은 오토포커스 아닙니까? 오토포커스니까 포커스는 안 맞춰도 돼요. 그러니까 눈에 들이대는 순간 노출도 자동이기 때문에 눈에 들이대는 순간 벌써 구도가 맞아있고 샷터가 끊겨야 됩니다. 끊고 돌아서야지. 그래야지 사람들이 의식을 안 해요. 그래서 쭉쭉 서 있으면요 사람들이 의식합니다. 조금 전에 봤던 오늘 찍었던 사진들을 다시 한번 보고 마감하도록 할게요. 야키소밥 하는 사람 두 사람의 절묘한 표정 몸의 표정입니다. 얼굴 표정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다정한 청춘 남녀들 참 다정한 청춘 남녀들 그죠? 멍때기 장소에서 본 광경 그러면 제가 안으로 금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금 밖에서 찍었어요. 그죠? 수상한 인터뷰 앞에 세 사람은 늘 부러져 있고 저 사람들은 인터뷰한다고 앉아서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상 받으면 기분 좋아요. 무슨 상이든 상은 참 기분 좋은 거예요. 그죠? 행사 마치고 촬영을 나오면서 나무 그늘에 앉아있는 아빠 누워있는 딸 또 그 옆에 지금 뭡니까? 저 쿠션 저 몸 형태대로 뭐 그대로 몸의 자세 그대로 만들어주는 쿠션이잖아요. 보십시오. 이것도 아빠, 딸, 아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이었습니다.